뉴욕시 의회가 주최한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행사가 24일 시의회 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태권도 시범과 함께 뉴욕 한인 학부모회 회원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참여해 한국의 문화를 미 주류 사회에 알렸습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시의회 주최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행사가 24일 시의회 의사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한인의 학부모회 회원들이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고 참여해 한국의 멋을 미 주류 사회에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데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중국 분들이 또 차이나타운에서 가까이 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복을 입고 참여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올 거고 그럴 건데 시리옷을 정말 자기 집까지 드나들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한국 사람이 시장도 나올 거고 그래서 참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왔습니다. 또한 최기영 관장이 이끄는 영스 태권도 팀이 화려한 격파 시범과 함께 김영임 씨가 태권도 무, 평화 태극 춤을 선보여 시위에 모인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 중에 하세종 충효 국민운동본부 회장과 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진신범 회장이 커뮤니티 공로패를 수여받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그 아세아인의 축제 즉 말하자면 아세아 유산의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모처럼 동포사회를 대신해서 상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24일 뉴욕 시위회뿐만 아니라 뉴욕 주의회와 백악관에서도 여러 아시안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기념식을 열고 미 주류사회에 아시안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